안녕하세요. 서울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로 3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갇혀있는 백 3모를 잡으면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답은 어디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단수 치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젖히고요. 따게 될때 치중 가면 단수 치더라도 백이 한 집을 없애게 된다면 이곳을 단수 칠 수가 없습니다. 백이 끊을 때 따게 된다면 이쪽이 옥집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잡혀 실패입니다. 흙이 막아볼까요? 그럼 백이 이쪽으로 젖히고요. 막는다면 젖혀버려서 단수 치더라도 모자 자국 모양을 만들게 된다면 이한 점을 잡더라도 이으면 아무 수가 나지 않겠죠? 이쪽은 옥집이고 이쪽은 모자 자궁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 궁도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젖혀왔을 때 이곳을 늘게 된다면 백이 한칸 뛰고요. 2번과 4번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끊는다면 백이 뒤로 단수 쳐서 한 점을 잡더라도 뒷공배를 단수 치게 되면 자충의 묘수로 흙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이세 점과 한 점을 끊게 된다면 백은 연결해 버리고요. 따더라도 치중 가면 단수 치더라도 지금은 이 뒷공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백이 이어버리면 아무 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막는 수도 실패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귀쪽으로 꼬부리는 수인데요. 백은 흙이 한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칸을 띱니다. 이때 흙이 한칸 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백이 끊습니다. 그때 단수 치고요. 이을 때 뒤에서 단수 치고 딸때 따면 뭐야, 궁도가 많아서 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으로 치중을 간다면 잇게 될때 먹여쳐서 아까 처음 본 모양이랑 똑같죠? 이렇게 된다면 흙이 살수 없어 실패이기 때문에 흙은 한칸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단수 치면 됩니다. 백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쉽게 살았죠? 그래서 아래로 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세 점을 잡으면 치중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이어서 백이 늘게 되면 먹여치고 딸때 뒤로 단수 친다면 이곳을 잇는 것은 끊어서 더큰 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으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세 점을 잡게 된다면 이것은 따로 떨어진 집이 낫기 때문에 흙이 살았습니다. 오늘의 정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꾸부리고요. 백이 한칸뛸때 단수 치게 된다면 늘고 딸때 백이 늘면 따로 떨어진 두 집이 완성됐기 때문에 흙을 살려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흘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